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.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. 최근 배틀그라운드가 픽스 펍지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.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몇 달 동안의 장기적인 캠페인입니다. 여러가지 개선사항 중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핵 관련 개선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안티치트 통합 솔루션을 살펴보시면 핵 프로그램의 게임 메모리 접근에 대한 1차 방어 솔루션을 추가 도입하고 수상한 프로그램 동작 패턴 감지를 통해 핵 사용자 판별과 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. 여기서 수상한 프로그램 동작 패턴 감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매크로 마우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추가 2차 솔루션을 도입하고 해커들의 다양한 활동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게임의 로직을 알아볼 수 없도록 난독화를 한다고 합니다. 여기까지가 로드맵을 확인했을 때 10월 말까지 진행될 사항입니다. 또한 그 밑에를 보시면 신고 결과 알림 시스템 도입은 8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. 게임 내에서 핵과 티밍, 고의적 팀킬 등으로 신고했을 때 제재를 당하면 결과를 안내받는 시스템입니다. 신고 결과 알림 시스템은 8월 말까지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 경찰 및 주요 기관과 핵 프로그램 개발자, 판매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이것도 캠페인 기간 내에 수사를 종료할 계획을 갖고 있다니 개발자나 판매자들이 처벌받게 되면 핵 사용자들도 매우 줄어들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특정 악성 이용자는 하드웨어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하드웨어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준비하였고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. 하드웨어는 메인보드를 말하는 것 같고 메인보드 밴은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말했던 사항인데 메인보드 밴까지 시행되니 많은 핵쟁이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가 핵 관련 개선사항이었는데요. 픽스 펍지 캠페인이 잘 진행돼서 모든 유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캠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.